창세기 2장. 또그 하늘과 그 땅, 그리고 그 모든 천군들이 다 마쳐졌다. 또 하나님께서 제 일곱째 날에 그가 행하셨던 그 일을 마치셨고, 또 그는 제 7일에 그가 행하신 자기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셨다. 또 하나님께서 제 일곱째 날을 복주셨고, 또 그것을 거룩히 공포하셨다.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고 행하신 그 모든 일에서부터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. 이것들은 그 하늘과 그 땅의 기원들이며,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이다. 또 땅에는 들의 어떤 초목도 아직 없었고, 들의 어떤 채소도 아직 싹을 틔우지 않았다.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땅 위에 비를 내리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고, 또 땅을 경작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. 그러자 물줄기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왔고, 또그 대지의 모든 표면을 적시게 하였다.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지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, 또 그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으니, 그러자 그 생명체가 되었다.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정원을 건설하시고, 또 그분이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.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지에서부터 보기에 탐나고, 또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다. 또그 정원의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있었다. 그리고 정원을 적시게 하려고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고, 또 거기에서부터 갈라졌으며, 또 그것은 네 개의 강 머리, 강 줄기가 되었다. 첫째 강의 이름은 피숀이고, 그것은 하빌라의 모든 땅 주위로 흐르고 있었고, 또 거기에는 금이 있었다. 또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고, 거기에는 베델리엄과 줄마노 보석도 있었다. 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훈이었고, 그것은 구소의 모든 땅을 두르고 있었다. 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었고, 그것은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. 또 넷째 강은 그것은 유브라데였다.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리시고, 또 그를 에덴의 정원에 두셨고, 그것을 경작하고, 또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.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. 말씀하시기를, 너는 정원의 모든 나무로부터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으나, 그러나 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에서 그것을 먹지는 마라. 이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. 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. 사람이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의 곁에서 돕는 자를 그를 위해 만들 것이라.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대지에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들을 지으셨고, 또 아담을 데려가셔서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칭하는지 보려 하셨다. 또 사람이 그것을 칭하는 것이 그 생명체, 그것에게 이름이 되었다. 또그 사람은 모든 동물들과 하늘의 새들과 또 들의 짐승들의 이름들을 불렀으나,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 그의 곁에서 돕는 자를 찾지 못하였다.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고, 또 그는 깊이 잠들었다. 그리고 그분이 그의 갈비뼈들 중에서 하나를 취하셨고, 그 자리를 살로 다듬으셨다. 또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취한 갈비뼈로 여자를 다시 만드시고, 또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. 또 아담이 말했다. 이제 이 여자는 내 뼈들에서 나온 뼈이고, 또내 살에서부터 나온 살이라. 이 여자는 여자라고 불릴 것이니, 이는 이 여자가 남자로부터 취하여졌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그 아내와 결합할 것이며, 또 그들은 한 육체가 될 것이다. 또 그들 둘, 아담과 그 아내는 벌거벗었으나, 그리고 그들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.